근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전개불사인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이 1박 2일 일정으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천여 명의 불자가 참여해 보살도 실천이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불의 지름길이자 8만 4천 법문의 요체인 심지법문을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한 보살계는 수많은 수행법 중에 가장 최상의 덕목입니다. 고려시대까지 융성하게 행해지던 보살계 불사는 조선시대 숭유옥불 정책으로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1901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개설해 다시 보살계 살림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기 2563년 제119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이 지난 18일 입재해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회향했습니다. 올해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에는 범어사 전계대화상 경선스님, 갈마아사리 지완스님, 교수아사리 정여스님을 삼화상으로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원래도 변함없이 우리 불자님들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찾아서 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바른 아이의 보물상을 찾아서. 올해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에 동참한 불자는 모두 4천여 명. 해마다 동참 불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든 허물을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생사고해를 해탈할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스친 데 나이 들다 보니까 가정 화목과 가족 건강 그리고 뭐 주위에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근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전계불사인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